이 그거죠. 이제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사진만 공유하는 거. 압수고방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고독방. 고독방 있어요. 네,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근데 방에 한 명이 있었어요. 거의 한명 있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오늘 100명을 예상했는데 100명을 이미 넘어버렸네요. 저 이제부터 제 마음은 이제부터 신기록이에요. 어, 저 판만 있죠. 개인기로 좀 해봐요, 지금. 개인기요? 10분 드리겠습니다. 아. 몇 명까지 추가 가능하지? 개인기. 그래서 연습을 너무 안 해서. 아니, 그냥 이렇게.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아요? 탐라고 핵펀치. 저 되게 높아요. 저는 저를 좋아요. 그, 진짜 여러분이 저를 혼내실 분이지, 전 제가 좋아요. 뭐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거 하나 기자님 거 같네. 아. 아무튼 대한한사님 다시 한번. 아, 다시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생일 선물입니다. 야. 어? 초콜릿이 아니네요? 아이 초콜릿. 초콜릿은... 아까는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향이 확 나네? 향이 확 나죠. 오. 이게 그 향입니다. 향? 뭐 네. 초예요? 향이에요. 이거 피우는 거. 아 향! 피우는 아, 향! 제사에 떠올리는 아니요 아니요. 이 인도에서 네. 우와. 제사 향 피우는 거. 이건 뭐예요? 이제,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맞아. 뭐 샘플을 하나 쓰자면은 이제 불을 어떻게든 뭐 라이터 같은 걸로 붙이시고 얘를 여기다가 향이 좀 시꺼멓네요. 그쵸. 뭐 아무튼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요 이쪽에다가 홀이 있어요. 홈이 아유 불량품의 느낌이 좀 나는데요. 그래도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쟤는 여기다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닫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샥 나오거든요. 아 닫은 다음에?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탈 우려는 없나요? 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향기가 정말 좋아요. 이야. 맥시멘 쓰는 건가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 뭐 할 때 써요 보통? 그냥 이제 주말에 청소하고 이제 환기 잘 되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 한 두 대 피우죠. 그러면 이미 근데 이거 자체로도 향이 네 맞아요. 아 이거 비닐에 넣어놔야겠구나. 뭐라고 써있는 거야? 레인포레스트. 지금 어김없이 채팅방에서 막 상주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피워보세요 여러분들도. 향이 너무 궁금한데. 향 정말 좋아요. 아, 오빠, 나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거. 잠시만요. 어떻게 줄여요? 이거 소리 어떻게 끄는 거지? 예, 상주입니다. 방송 중에 올리는 거 아니야? 아, 그 스팟을 얘기하는 건 맞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지웅씨. 네. 제 PDF 투척방에 좀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30날에 네. 제가, 그럼 그 팀이랑 제가 연락을 해서 땡겨보겠습니다. 그 실무자들이랑. 바쁜 척은. 바쁜 척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근데 방송하고 있어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예, 예, 예. 바쁜 척. 아, 안 바빠요. 무슨 놓아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전화 한 번, 전화 한 통 했을 뿐이에요. 대출 받았네. 이게 재질 조금 다릅니다. 변선님 재질은 면이고요. 저는 진. 아유, 297명, 298명. 아유, 300명. 아유, 나 아직 못 넘네. 이게, 이제, 프리랜서, 뭐, 자영업 하시는 파수님들이. 30. 유연하게. 혹시 미리, 대충, 뭐, 특이하게. 이렇게 잡. 아, 면접 준비 중이시군요. 면접. 또 밥을 굶고 했구나. 오늘 공강. 아이고, 백수님들도 계시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 제일 어둡게 하고 그런 루팡이 제일 행복하죠. 아니요, 맥심 잘리지 않았습니다. 이원 6월호도 열심히 만들었고요. 심에서 일본 갈 일이 없죠? 취재 외에는? 그 고독한 방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있는지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드렸어요. 이렇게 향 나는 스틱. 이랑 스틱 케이스. 자, 남심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파이팅. 파이팅.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안녕하세요. 5월 18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적 유재석의 말하는 대로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상대를 서로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던진 파이팅 소리였습니다. 어제 종영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주인공 아이유 씨와 이선균 씨가 서로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딱 세음절의 말이지만 또 진짜 힘들 때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좌절하는 순간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겠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삶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모두에게 던지는 응원의 소리로 들렸길 바라고요. 전 이 드라마를 사실 안 봐서 정확하게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뭐 굉장히 좋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도 파이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베스트10을 함께하겠습니다. 모르고 있어도 일상 사는데 하나도 지장 없지만 나누면 재밌는 차트들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문자 코너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베텐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남샘 김밥에서 외식 스타트부터 참여하시고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세 가지 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메리케이 코리아, 체리씨 가구, 포스코 건설, 라온 건설 주식회사, 미래에셋 대우, 5588 대리운전, 한국 알콘,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유승모님, 전에 이말년 티셔츠 받아서 아주 잘 입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학생들이 너무 뚫어져라 쳐다봐서 부끄럽네요. 집에서만 입어야 할 듯 이라고 했습니다. 네, 집에서 입으라고 드린 겁니다. 네, 나가지 마시고. 이제 그거 입기엔 좀 더워요. 예. 0157님, 베디 요새 최애 걸그룹 누군가요? 라고 하셨는데 여긴 저희 제작진이 대답하지 말라는 사인을 계속 줍니다. 왜냐면 누가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최애 이런 거를 이렇게 공개하지 말아라.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구 캐스터니까 응원하는 축구 팀은 얘기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팅창에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몸살이지 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있긴 있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김연자 누님이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형 영향력 전혀 없어요. 그냥 얘기해요. 라고 끌어내려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만 자 박호주님 양념게장 대 간장게장 배영의 선택은? 라고 있습니다. 게장이 올 일은 없으니까 양념게장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게장 자체를 뭐 그렇게 네, 탑티어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많이 갈리네요. 네, 반반게장이 짱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보통 간장게장을 좀 더 비싸게 팔지 않나요? 간장게장을 잘하는 집에 먹으러 가면 좀 기본 반찬으로 양념게장이 서비스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예. 소회심으로 그래서 안 써주는 거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진짜 언제든 사줄 수 있는데 예. 이주영님, 배성우 형님 드라마에 베리 까메오로 출연해달라고 하면 하실 의사 있나요? 형제가 한 프레임에서 연기하는 거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요청이 좀 있었는데, 예. 못하죠. 드라마가. 우리 회사, 저희 SBS 거가 아니면, 예. 그 전에 좀 있긴 했습니다. 예.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회, 예. 뭐 있었고요. 이준희님, 뭐 이런 건 얘기하라고 제작진이 사인을 주는데, 이런 것도, 예. 얘기하기 좀 그렇죠. 배형 요즘 스케줄 많으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지? 낮에 뭘 잘못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금 들으러 왔습니다. 귀여워.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10. 왁! 글자를 봐도 떠오르는 남자, 남성잡지 맥심의 이석우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석우입니다. 네, 이석우, 이름 석자보다 왁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석우 기자가 떠오르는 이 상징적인 한 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나요? 왁. 네. 좋죠, 뭐. 이런 걸 이런 게 뭐 하나도 있으면 네 하나도 있으면 우리 왁 왁맨 왁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불금 들었으니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네 네 콩 같은 거죠. 그 저기 홍진호 선수님의 뭐 그런 느낌. 홍진호 씨 하면 콩 떠오르듯이 네. 이소 기자를 떠올 때는 왁. 왁. 네, 한 글자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배 이런. 배는 뭐 저를 상징한다고 보긴 그렇고 모든 별명에 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배 뒤는 코라고 하신 분 있고 코도 있고 두 개나 있으시네요. 아, 한 글자는 잘 골라야겠네요. 이게 예. 자 그래요. 어렵네요. 자 본격적인 차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몸풀기로 이준영님이 보내주신 배형 탄생일 기념 배형 별명 베스트를 훑어보고 가자라고 네. 하신 분 있는데. 자, 뭐 이거 볼까요? 유명한 걸로 가장 먼저 배가놈, 배씨 가문의 놈이라는 뜻이죠. 가장 좋아하는 별명 이런데 그런가요? 아, 놈이 들어갈 때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저는 딱히 이렇게 뭐 가리지 않으니까 네. 예, 이렇게들 많이 불러주시면 그냥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배디, 배성재 DJ를 줄임말. 네네. 배디는 너무 말랑말랑해요. 제 취향에 맞지 않아요. 저의 취향에도 조금은 네. 배디라고 불러주시면 근데 이거는 보통 여성 청취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저는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배형 이제 파스분들이 대다수 남자들이라 배형이라고 불리는데 배형보다는 배오빠나 배라번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아 배가 너무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이건 오래됐죠. 저도 배한한 선임을 모를 때도 이건 알고 있었어요. 베거슨. 네. 네. 그 맨유 아, 가가지고 네. 제가 그 퍼거슨 경을 따라하다가 생긴 별명인데 사실 또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합니다. 제가 워낙 그 이걸로 정말 예. 축구인들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퍼거슨 경이기 때문에. 네. 빨리 빨리 소개해 줄까요? 베라버니. 템포를 좀. 네. 펜디가 아빠 또래인 배영을 어떻게 부를지 고민하다 겨우 생각해낸. 네. 죽어도 오빠라고 부르기 싫을 때는 네. 이렇게 부르는 편입니다. 아, 오빠라고 부르기 싫대요? 네. 네. 아니 싫다는 건 아니고 정중히 네.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최근 생긴 것들의 AOA. 채팅창에서 아웃 오브 아웃사이더를 AOA라고 적은 걸 그대로 읽어서 생긴 별명. 네. 그리고 배차장. 네. 배형이 차장으로 승진하고 생긴 별명. 전 이걸 제일 좋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배차장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되게 그래서 좀 네. 되게 싫어하시는 그 맥락이 좀 끌려요. 저는 이렇게 뭐 직급이 달려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네. 이상하네요. 네. 네. 그리고 꽃할배. 최근에 생긴 별명. 덤으로 꽃물개도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배저씨, 뭐, 버터오징어, 코봉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배거슨, 배가놈, 좋아하고 베라버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차장님. 배차장님은 좀. 꾸준히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 좀 이상한데요. 네. 아, 배댕댕이 왜 빼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에디터 이석우의 무규칙 2종 리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요? 첫 차 살 때 주변에서 하는 잔소리 5. 예. 흥미롭네요. 그렇죠. 이게 잔소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차 살 때 이렇게 주변에 많이 물어보는데 네. 사실 그냥 안 묻고 무조건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최고라는 결론을 사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네. 예. 오지랖이 가장 또 심한 장르가 이 차량 구매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되게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결국 자기가 산 차가 최고다. 이거일 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마치 무슨 이 업계나 뭐 그 나라에 뿌리 깊게
쉽게 내려오는 격언처럼. 그렇죠. 형, 엉덩이 붙이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와, 진짜. 야, 그거는, 그런 건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사는 거 아니다. 거의 막, 뭐, 진짜 격언이나. 그렇죠. 인생 지혜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가 최고다. 라고 하죠. 야, 차가 가솔린이지. 디젤이 차냐?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정의할 말이 없으면 생긴 걸로도 뭐라 그러잖아. 네네. 야, 이게 차냐? 이 생긴 게? 야, 그게 엉덩이니?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뭐라고 들을 말이 많아요. 그렇죠. 네. 차종별로 하나씩 꼽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 차로 경차 산다고 하면, 야, 살 때 좋은 것 좀 사라. 이게. 참나. 이게, 나는 분명히 처음에 네. 경차의 장점이나 네. 경제적 혜택, 이런 경제성, 연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려해서 경차를 골라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어필을 해봐야 이런 애들은 경차? 야 경차 좋지. 경차 줄게 딱 좋지.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이건 참견을 넘어서 저주에 네. 가깝게. 와, 진짜 네. 할 말 못 할 말이 할 말 못 할 말이 있는데,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야 경차 살 거면 1,000만 원 더 보태갖고 저걸 사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거. 보태가. 예. 이거 진짜 뭐 좀 보태서. 자기가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보태서 뭐 나 같으면 보태서 이거 네. 진짜 없애야 됩니다. 경차의 장점은 사실 열거해 보면 엄청납니다. 그럼요. 네. 경제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네. 이거는 뭐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혜택들이 많은데 네. 그걸 가지고 안전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네. 자기가 유리한 국면으로 네. 끌어가면서 본인이 얼마나 운전을 험하게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지가 그 말투에서 드러나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게 채팅창이 열받아서 덤프트럭 살 뻔했다고 네. 29억만 더 보태서 탱크 사자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맞는 말이네요. 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저희 집안의 첫 차가 경차였습니다. 네. 네. 지금 단종돼서 얘기해도 되나요? 그 국민차, 티코. 아, 예. 티코. 네. 네. 그거를 저희 아버님이 첫 차로 사셔가지고, 네. 그전엔 저희 집에 차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자가용을 그 성인이 될 때까지 타본 적이 없었는데, 그걸 딱 아버지가 그 거의 노인이 다시 되신 날 사가지고, 보다는데 혜택이 정말 많다는 걸 탄 다음에 알았어요. 그죠. 네. 그랬고, 네. 뭐, 아무튼. 근데, 뭐 사고 나면 다른 차보다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워낙 그렇죠. 작으니까. 네, 작고 예. 풍절음도 또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첫 차로 준중형 산다고 하면, 야 그 돈이면 좀 보태가지고 중형 사.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건 정말 무조건 나오는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아니 이거 첫 차고 좀 중형 차의 크기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뭐, 다 그렇게 사고 후회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준중형 산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하더라고. 이렇게. 이 중형이냐, 준중형이냐. 이거 참견 제일 많은 구간이죠. 그러다 비행기 사겠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다 보태서 스포츠카 사자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기승전 보태. 이거는 뭐, 모든 곳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옷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품목. 특히 자동차랑 또 제일 비슷하면서 학생 때 해본 게 컴퓨터거든요. 네. 컴퓨터, 야, 그거 좀 더 붙어가지고 CPU 좀 큰 거. 야, 그거 SSD로 네. 2테라를 사면은 그 한 20만 더 붙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나이를 먹고 일상에서도 있죠. 직장에서도 있죠. 저 이번 휴가로 제주도 가요. 이렇게 하니까. 야, 방콕까지! 뭔가 이렇게 하니까. 그거 뭐야! 그게 왜 하는 거야? 그냥 주변인들의 차를 살 때 들리는 네. 그 당연한 소리. 예. 아침에 창문을 열면 새 소리가 들리듯이. 네. 그냥 그런 소리라고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차 살 때 그 좋은 분위기 어떤 패키지라고 생각하고 네. 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혹은 또 초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뭐 그 정도 그렇죠. 네, 왁서구는 제주도가 집이니까 그랬겠지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 얘기는 아니었고요. 들었었어요. 휴가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태가 휴가 보태가 왁 저는 제주도가 편해요.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웃긴 게 중형으로 넘어가면 또 준중형 사라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네, 세 번째 첫 차로 중형 산다고 하면 야, 첫 차는 좀 부담스러워.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준정 준정. 오늘 연기톤 좋다고 네. 이거 많이 해본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대사? 아니요, 저희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첫 차 살 때. 네. 아, 왁은 낮이 정답이라고 하신 분이고 현실성 대단하다고. 네. 네.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아, 난 준준형보다 똑같이 조금 더 보태서 큰 중형차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운전도 미숙한테 생돈 날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네. 이게 배 아픔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네, 주변인이 차를 산다 그러면 네. 왠지 나보다 밑으로 왔으면 좋겠고. 맞아요. 아니면 느낌이니까. 나랑 똑같이. 예. 네. 나 네, 그리고 같은 추종자가 되기를. 네. 네. 그게 은연중에 드러나는 게 군대 가면 보이는 게요. 네. 뭐 이제 군사 문화가 좀 남아 있는 회사들도 그렇겠지만 네. 보통 자기 윗급 윗직급보다는 조금 덜 좋은 차를 삽니다. 그가 타는 차. 그 엄청 불문율이에요. 군대는 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그 부대에서 높은 분이 너무 이제 좀 검소한 차를 타고 그러면 밑에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군기가 센 회사에서도 그런 거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눈치를 네. 보는. 유일하게 제외되는 게 군의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제가 장군차니까 네. 그 온 그 부대의 차의 그 급들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네. 유일하게 스포츠카를 타던 두 분이 군의관 두 분이었어요. 네. 답해요. 네. 어, 미치겠다. 사무실에서 왁스 옷고 듣다가 킥킥 될 줄이야라고 지금 격세지감을 느끼는 분들 놀라셨죠? 예. 아, 참고로 지금 저희가 금요일 좀 낮에 처음으로 생녹방을 하고 있는데 네. 폼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네 번째 대형이죠. 첫 차로 대형 산다고 하면 미쳤냐? 대형 사고 싶은 사람은요. 대형을 사고 싶다는 마음을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공격당해요. 네. 그냥 그거는 그 성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대형차를 산다 그러면 야, 기사인 줄 알아. 아, 그것도 있죠. 얘기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너무 좋고 난 나이 먹어서까지 이걸 다 아껴가면서 잘 끌 거다. 그렇게 하면 아, 뭐 네 차인데 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네. 그런데다가 대형차에다가 좀 검정색, 세단 이런 쪽으로 가면은 네. 굉장히 뭐라고 많이 합니다. 아, 그렇죠. 안 어울린다. 네. 뭐 그거 살 바에는 뭘 아껴가지고 야, 그거 갖고 집을 더 넓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더러 예산을 다 짜주죠. 예, 회사 뭐 임원보다 큰 차가 되거나 아니면 임원이랑 비슷한 차 사면은 네. 야, 헷갈려 이러면서 네. 괜히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회장이냐? 너 기사 있니? 뭐 이렇게. 그쵸, 기사 드립이 참 많이 나오죠. 아, 그리고 그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야 그거 주차 힘들어. 아, 그렇죠. 차가 너무 넓으면 네. 주차도 어딘데? 아, 저 뭐 저기 빌라 사는데요. 야, 그거 어떻게 차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 세세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얘기는 합니다만, 네. 자, 그리고 다섯 네. 번째는요. 마지막 첫 차로 외제차 산다고 하면 돈 자랑해서 좋을 거 없어. 이렇게 만류하죠. 좋을 거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자기가 싫다는 얘기죠. 자기가 싫다는 네. 얘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야, 강남 가면 이거 널렸어. 이런 식으로. 야, 이 가격이 너무 흔하지 않냐? 굉장히 흔한 차를 샀다는 식으로. 네. 그, 기분 좋은 거를 잡치게 만들려는. 그 다음 자기 차로 들어오죠. 예. 자기 차 쪽으로. 예. 그리고 또 보면, 그리고 만약에 흔하지도 않은 외제차를 골랐다. 그렇게 하면, 야, 근데 이건 비싼 차 가치가 않다.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뭔가, 그, 차에서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네. 예. 여러 가지 딴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외제차를 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난 외제차를 살 거야 하고 정하고 그런 거를 그걸 살려고 마음먹기보다는 이 브랜드를 고른 다음에 그냥 그게 외제차인 경우들이 요즘은 더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맞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걸 살려고 했는데 그거 국산차 같아. 그런 식으로. 아. 네. 아니, 외제랑 국산을 나눠서 살려고 하냐, 그냥 이걸 사려고 했던 건데, 네. 그거 국산차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지? 어디부터 잡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네. 네. 야, 보험료랑 수리비 그거 감당 못 해. 뭐 이런 얘기. 그죠. 다 감당 못 한다 그러죠. 네. 어쨌든 차 산다는 얘기 꺼내면, 일단 안 좋은 얘기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거. 네. 엄청 촉각을 곤두세요, 저 주변이. 네. 네. 결국에는, 그냥, 정말, 자기 사고 싶은 걸 사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아무튼 그 차를 살 때는 차라는 것 자체가 고관여 상품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이모저모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또 타보고 이거보다 더 고관여로 사는 건 집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 집도 사실 뭐 그냥 나면은 바로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차가 아마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참견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과 함께 섞인 듣기 좋은 ASMR이다 생각하시고 네. 흘려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희가 마치 소비를 조장한 것 같은 건 아니죠?
광고 들어오겠죠, 뭐. 네. 네. 뭔 소리예요? 자, 배고파 듣고 다음 차트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올바 생겨가지고. 응? 시청자가 갑자기 0이 됐네. 아. 어? 시청자가 0이 됐다고? PC에서는 드리는. 잠시만요. 저도 그대로 있는. 뭐, 예. 네네. 네네. 아, 옛날에는 봤죠, 한 번. 네네. 어. 그럴걸요. 근데,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그래서. 네네. 네네. 아니, 그 전에, 예. 요즘. 네네. 네. 네네. 네네. 네. 네네. 아니 근데 그 조별리그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 정말요? 어... 그거는 한다 그러더니 또 마음이 바뀌었나 보네요. 네. 네. 네네. 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좀 지금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국장님. 예. 자, 할게요. 네. TBS 배송대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만나보죠. 첫 번째 주제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온 이번 주를 떠올리며 골라봤습니다. 조동훈 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소나기 최고의 타이밍 베스트 6. 네. 조동훈 님이 소나기 최고의 타이밍. 소나기가 내리면 좋은 게 있나요? 그렇다네요. 이분이 저번주에 되게 좋은 아낌없이 주는 착한 전봇대 베스트 6 예, 보내주신 분이죠. 그분이었는데 그때 네. 공감을 한 반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편집도 많이 했고요. 아예 저희가 나눈 토크를 생록방 보시지 않은 분들은 네. 모르는 분들도 전당서 잘렸어요. 랑 예. 춤춘다고 하신 분이니까 채팅창에 또 넣었냐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황순원 말고 소나기 이득 볼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가볼까요? 네, 6위. 공포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공포영화 볼 때 내리는 소나기. 좋은 타이밍에 내리는 거라고, 이게. 영화 이입도를 상승시켜준다 이거죠. 글쎄요. 네. 공포영화 볼 땐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관 안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바깥이 화창한지 비가 오는지. 네. 바깥에 뭐 폭설이 내려도 영화관은 네. 모르고. 집에서 볼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글쎄요. 집도 창문 닫으면 요즘 그 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번쩍하는 번개가 있다. 네.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집 오히려 몰입에 방해되지 않나요? 네. 천둥 번개까지 치면 환상적이라고. 네. 어, 샤워기 틀어놓고 보면 어차피 비슷하다고. 그러니까요. 영화관에 비세나 봐라고 조동훈님 어디 사시냐고 보여줍니다. 자, 아, 벌써부터 노잼 기운인데 하지 말자고 지금.
자, 아무튼 친구 엔딩 장면이라든가 또 인정사전 볼 것 없다 계단 살인 씬 뭐 이런 아, 것들 마지막 그 스릴러 분위기가 더 살 수 있다 하는데 공포 장르보다는 좀 스릴러 쪽에 네. 뭐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비 오면 습해요 끄끄하죠 예. 예. 5위는요? 5위 미세먼지 가득한 요즘 집 앞 먼지를 청소해주는 소나기 아 그거는 좋죠 좋죠 예, 예. 요새는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기나 이제 막 천둥번개, 폭우 이런 건 싫어하는데 네. 미세먼지가 한 이틀 계속될 때 비가 오면 너무 반가워요. 아 그럼 예. 수치가 확 내려가잖아요. 그건 이제 소나기보다는 이제 그냥 비, 예, 촉촉한 네. 봄비 느낌. 예, 이거 소나기는 귀찮지 않나? 네. 우산을 써도 젖고 이거 하나 방송 나가겠네라고 하신 분인데 자 5위입니다 5위 5위 소나기 아니, 미세먼지 4개나 더 있어요. 예. 4위 뭐죠? 4위 옛 애인과 우연한 만남에서 서로 할 말 없는데 내리는 소나기. 넘어가죠. 예. 갑자기 또, 누가 봐도, 창작의 스멜이 나죠. 네. 예. 빨갛지도 않은 일이랍니까. 할 말 없는데 소나기 내리면 왜 좋죠? 서로 할 말 없이 응시하고 있는데 소나기가 내린다 이거죠. 어떤 뮤직비디오에서나 나오는. 소나기를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옛 애인과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게 뭐 길 가다가 만났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둘이 딱 멈춰 서서 서로의 얼굴을 계속 응시하는 거죠. 그때 소나기 내린다 이거죠. 이 조동우님 차트가 항상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게 네. 공감이 갈 만한 게 하나 있다가 너무 창작물 느낀다는 게 껴있어요. 네, 본인이 본 뭐 드라마, 뮤직비디오 이런 느낌. 소나기가 오면 이서연 리포터가 알려주는 비예보를 듣게 돼서 좋다고 하신 분 있는데 저도 모르는 일을 우리 채팅창이신 분들은 외우고 계시네요. 네. 참. 알겠습니다. 두세 분이 계시잖아요. 예. 전해주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3위는요? 3위. 예비군 훈련을 야외에서 봤는데, 실내에서 TV 시청하게 만드는 소나기. 이건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예비군 훈련 가서, 네. 비 오면 뭐, 실내에서 그냥 TV 본다 뭐 이러지만, 네. 전 차라리 예비군 적당히, 네. 쨍쨍 해가 내미친 게 아니라 한 흐린 정도, 네. 거기서 그냥 훈련받는 게 낫다. 아... 안에 있으면 너무 따분해요. 그리고 끄끄하고 너무 좋던데요. 군복에서 저는. 이렇게 냄새만 나고 움직이기가 싫어서 네. 선배님들 우의 입으시고 나가실게요. 네. 그리고 나가실게요는 너무 방송 스태프 느낌인데요. 네. 누가 쓴 거야 이거? 미필이 쓴 것 같은데 나가실게요 뭡니까? 어느 현역이 선배님들 우의 판초 우의 입고 나가실게요. 자 이게 무슨 야, 막내 작가 말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옛날 비디오 틀어주다가 그것 예. 다 끝나면 네네. 뭔가 어떤 용사님 같은 분 와가지고 강의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아 저는 차라리 실내 그 급급한 군 강당보다는 나가서 좀 맑은 공기 마시는 게 낫다. 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위는요? 2위 응원하는 야구팀이 질 것 같을 때 경기를 중단시키는 소나기. 이게... 이거는 좀. 소나기는 중단을 시키지 않고요. 소나기 하면 보통 한 3, 40분 기다립니다. 아. 네, 우천 취소 결정이 내려지려면 그날 비 예보도 좀 길어야 되고 비가 네. 계속 올 것 같은 판단이 나야 돼요. 제가 야구를 몰라서 그러는데 네. 비가 너무 왔어서 이제 너무나 많이 와서 중단되면은 0대0으로 돌아가는 건 이기고 있는 팀에게 너무 속상한 일 아니에요? 0대0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 경기가 이제 5회 전이면 취소. 이후면은 이제 그냥 그 점수로 홀드. 승패가 결정되는 거죠. 아. 예. 아무튼 소나기로 경기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걸 조동훈님 모르시는 거 보니까 네. 아, 이것도 그냥 상상으로 아, 창작물보다는 상상물에 가깝다. 돔구장이 필요하다고. 네네네. 이게 보통 그 소나기는 야구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그 덮어놔요 네. 그라운드를. 그리고 그 위에서 뭐 야구 선수들이 좀 뭐 슬라이딩 쇼도 하고 그리고 좀 기다립니다. 네. 방송에서 광고를 틀고 그렇습니다. 방수포. 자, 1위 가볼까요? 1위. 맛집에 길게 줄을 선 사람을 돌려보내는 소나기. 예. 어느 입장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버티면 된다 이거죠. 동원 씨는 이럴 때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까지 자기는 비를 쫄딱 맞으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예. 음식을 먹겠다는 일념이 있는 예. 단호한 혼밥 쪽은 네. 이렇게 커플들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라져서 좋다. 조금만 인내를 가지면 된다. 네. 나는 우산을 들고 왔다. 네. 그런 단서는 없네요.
그렇군요. 네. 비 맞으며 기다린 보람 있는 맛집이어서 맛이 더 따봉이라고. 아, 근데 이제 뭐 나도 우산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신력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쫄딱 맞고 먹겠다. 아, 입장 거부시키지 않을까요? 저기 죄송한데 너무 젖으셔서 네. 들어오시기 좀 그러시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없나요? 이거 하나 실화 같네요. 동우님은 1위. 이것도 실화 같진 않고 네. 방에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섯 개 읽었나요? 두 개 나가겠네요. 라고 판단하시는데 의외의 재미가 있었던 우이 입고 나가실게요. 이게 자, 아무튼 동원아 서구 형이 싫으면 싫다고 해라고. 이거는 고도의 네. 왁화를 위한 조동훈님의 암설자 같은 거요. 예, 그 작업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아 설마요. 보내주는 게 어디예요? 지금 이렇게 사연이 오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요? 네. 참 이 감사의 그 마지노선 자체가 네. 최저점이 한없이 밑에 있는 왁스옥이잖아. 놀려주시는 것도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요. 네. 네. 자 오늘도 암살 실패라고 하신 분 있고 아까까지 텐션 좋았는데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차트가 차트야죠. 소나기가 좋은 게 있나요? 소나기. 네. 그냥 이제 B로 하면은 네. 그냥 B로 하면 좋은 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축구 중계하는 분들이 좀 공유하는 건데 네. 새벽 중계를 하고 새벽 4시, 5시 이럴 때 들어가면 동이 틀 무렵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잠을 자려고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네. 몸도 잠을 아예 못 자고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아왔는데 피곤하지만 또 아침이 오니까 몸 자체도 약간 깨어나서 반쯤 이상한 느낌. 네. 밤샘 편집을 많이 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느낌일 때 아침에 비가 오고 있으면 잠이 좀 많이 옵니다. 기압이 좀 이렇게 몸을 좀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의 일에서 느낌이라 어쨌든 뭔가 그 눕기 좋은 느낌. 네. 제 일에서 비는 좋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채광이 좋아야 채광이 좋아야 일조량이 많아야 이게 화보가 사진이 이쁘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사진도 안 예쁘게 나오고 습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동훈이가 생독방에 소나기를 끼얹었다고 하신 분 있고 파전과 막걸리를 먹고 싶을 때 핑계가 필요하면 딱 좋다. 더울 때 시켜주는 건 좋다. 동훈님 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보내주세요. 예. 이렇게 놀림 받는다고 해도 무뎌져야 돼요 이런 건. 자, 아무튼 지난주 전보 때보다는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네. 예. 차트가 좋아진 게 아니라 저희가 더 놀린 것 같고.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순위 이어가겠습니다. 이근표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보다가 떠오른 우리 집 여자 형제의 비밀 베스트 5. 그렇죠. 누나. 여자 형제가 있으신 거네요. 예. 부럽습니다, 일단. 그럴까요, 과연? 굉장히 부러워요, 이근표님. 5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국민 여동생,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 여러 수식어가 있지만 진짜 여동생이나 누나는 집에서 남자들이랑 똑같다. 똑같다. 똑같습니다. 진짜 여자 형제는 성별만 여성인 사람입니다. 네. 근데 뭔 느낌인지 몰라서 네. 추정이 어려워요. 그냥 형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머리털 나신 형님, 머리털이 이렇게 긴 형님. 머리가 길고 조금 더 이렇게 여성화된 형님. 머리 긴 배성우는 뭐냐고 하죠. 그냥 저희 형이 장발일 때가 떠올라요. 네. 아니 아무튼 이제 뭐 옷도 같이 입고 뭐 그렇다고요. 뺏어 입고. 옷을 뺏어 입는다. 그렇죠. 남자 형제는 낙낙한 옷들도 뺏어 가고 똑같습니다. 그 형님 하시는 거랑. 아 양촌이 누나냐고. 네. 오양순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도. 네. 왜냐면, 나갔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집안에서 모습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좀 더 냄새가 덜 나긴 해요.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네. 남자 형제의 냄새를 이렇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아예 가까이 안 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보통 남자 형제 서로 멀리 하기 때문에 서로의 향기 자체를 좀 잘 못 느끼고. 네. 네. 하여튼 뭐, 이게 여기부터 이해가 잘 안 돼요. 남자들이랑 똑같다는 게. 똑같을 리가 없어요. 남자 형제가 없어서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 형제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뭐 시키지 않나요, 형이? 그럼 아니, 그걸 들어주지 않나요? 딱히 잘 안 시키. 제가 많이 시키는 편이었고요. 아, 그럼 형이 들어줘요? 뭐 들어주죠. 예. 형 라면 끓여와. 이렇게 라면을 끓여오시는 거예요, 형님이. 아, 라면. 라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끓여줬던 것 같고요. 네. 예. 그 정도는 큰 어려움은 아니니까. 네. 막 귀찮아서 진짜 싫다 이러면 당연히 싫다고 했겠는데. 네. 딱히 어려운 건 아니고. 아 누나는 그래도 가끔 용돈 주지 않냐고 하신 분 있는데 여자 형제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아, 여자 형제가 있으면, 남자 형제랑 여자 형제 차이를 제가 좀 생각했던 건, 여자 형제가 있으면은, 좀 춤을 많이 추는 것 같아요. 집에서? 여자 형제가 저를 놀리려고 춤을 출 때도 있고, 저도 여자 형제를 놀리려고 춤을 추고요. 아니면 둘 다 신나서 같이 춤을 추고요. 남자 형제들은 춤을 안 추더라고요. 남자 형제들이 춤을 왜 추겠습니까? 저희는 저 춤을 많이 응용하는 것 같아요. 아, 혹시 그 제주도 네. 무슨 민속 그 풍습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희 상상이 안 되는데요? 되게 춤으로 그 남매 그 몸의 표현이 있다는 거죠. 까불까불 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TV 못 보게 하려고 TV 앞에서 춤춘다던가 막 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통 문화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 주술적인 어떤 게 좀 떠오르는데 작가들한테 좀 작가들 혹시 남자 형제 있습니까? 춤춥니까? 안 춘다고. 아 심노자키 약간 추는데. 네, 그 추는 사람 춘다니까요. 세 명 중에 두 명이 일단 추는 걸로. 네. 아, 와칸다 춤 느낌인가요? 아니면 굿 느낌입니까? 아니면... TV에 나오는 그냥. 아, TV에 나오는 춤을 남매끼리 서로. 아무 춤이나 추는 거예요. 그냥. 아, 배틀을 한다? 네. 아, 볼댄스 아니죠? 아닙니다. 아, 상상이 좀 어려, 더 어려, 더 멀리 느껴지는데요. 자, 4위. 4위. 밖에서 말하는 민낯과 실제 집에서의 민낯은 다르다. 그렇죠. 이게, 옆집 아주머니가 아, 왜 이렇게 예쁘냐고 칭찬할까? 어, 저 민낯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비비크림이랑 입술을 다 발랐으면서 뭐가 민낯인지 자기는 정말 좀 불만이 생겼다고. 이게 집에서 앞머리 올리고 눈썹까지 없는 진짜 민낯을 봐야 된다. 그게 민낯이다. 네. 그렇군요. 이런 예, 확실히 그게 있죠. 눈썹 화장이란 것은 눈썹 유무에 따라 뭔가 심한 것 같아요. 전후가. 눈썹이 진짜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채팅창에 가끔 모르는 사람이 집문 열고 들어온다고 하신 분인데 아, 남매신가? 아무튼 그 파운데이션까지 자기 피부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밖에서와 안에서의 차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민낯은 다른 분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성분들 민낯을. 아, 네. 꼭 여자 형제가 있어야 민낯을 아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그 민낯 자체가 막 그렇게 충격적인 민낯을 본 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네. 어느 정도의 충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입술도 꽤 많은 어떤 보정이 들어가요 눈썹만큼 입술이 얇은 분들은 입술을 이렇게 통통하게 그리고 입술이 또 큰 분은 입술을 적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입술도 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구역이에요. 아, 가장 놀라운 부위 나를 너무 닮아서 놀란다고 하시네요. 아, 맞아요. 어, 내가 들어오네? 네. 네. 저 저희나 볼 때마다 아, 진짜, 아, 내가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것도 상상이 잘 안 되네. 저 남자 형제밖에 없다 보니까. 자, 아, 3위는요? 3위. 여자들은 밥 대 디저트 배 따로 있어서 밥 먹고 배불러도 후식은 꼭 먹는다. 아, 그쵸. 이거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먹어요. 이거는 뭐 꼭 누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동료들이나 네. 아는 여성분들, 여사친들도 다들 밥배, 빵배, 디저트배 뭐 다 따로 있고. 네. 네. 카라멜 마끼아또배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여자 형제로 한정 짓는다면 떡볶이 배가 따로 있다고 하고 싶어요. 떡볶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 두 개의 위라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엄청 먹는 스타일이라 네. 식탐에 대해서 굳이 남녀를 나눌 필요가 있나? 근데 이게 전략적이고 매우 좋은 거예요. 밥배 디저트를 상상하면서 체력을 안배하는 거. 네. 그렇군요. 꼭 여러 개 먹고 잔반은 만만한 나한테 준다. 뭐 그거는 뭐 그리고 여자 형제들은 디저트를 좋아하니까 디저트를 자주 사오고. 신기한 디저트들을 많이 구해와요. 그 인심이 후해요. 좀 잘 주는 편인 것 같아요. 남자 형제들끼리 이제 먹이 쟁탈전 벌이는 거 들으면은 확실히 이쪽이 좀 더 후하다. 그렇죠. 네. 남자들은 이제 진짜 먹을 것을 가지고 네. 굉장히 좀 부족하면은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데 네. 여자 형제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친구나 뭐 여자 동료들 뭐 이런 분들이 보통 다양하게 먹을 거를 많이 좋아하는데 먹는 양 자체는 남자들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남겨요. 많이 남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꿈꿈을 떨어질 게 많다. 네.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누나 덕분에 마카롱을 처음 먹어봤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나가서 좀 드세요. 이 마카롱이야? 아, 그리고 피자 꼭다리. 아, 빵 부분. 그것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는 피자에서 핵심이 빵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전 그걸 되게 좋아해요. 네. 특히 그 안에 치즈 들어있으면 아, 그것만 엄청 먹습니다. 고구마 무스랑. 예. 네. 저는 그 부분을 남겨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자, 그리고요. 2위. 남자들의 거짓말을 알아요. 마카롱 아직 못 먹어봤다고 울고 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네. 아, 스포하지 말라고. 어떤 맛인지. 아,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자, 갈까요? 네. 마크롱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통령은. 네. 남자들의 거짓말을 알아내는 여자들의 묘한 촉이 올 때가 있다. 이걸 뭐, 여자 형제가 알아냅니까? 여자 형제가 알아낼 수도 있죠. 남동생이나 오빠의 어떤 그 거짓말을? 거짓말을, 그 다음 이제 본인이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죠. 유리한 카드로. 너 이거 거짓말이지. 엄마한테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걸 좀 얻어내죠. 거짓말하면 누나가 귀신같이 알아낸다. 네. 저도 그런 것들 뭐 많이 있었죠. 너 여친 생겼니?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알아내서 알아내는 촉이 더 남자 형제보다 뛰어나다기보다 네. 남자 형제는 서로 알아도 굳이 말을 안 해요 그냥. 아 약간 연대하는. 지가 알아서 사귀겠지 뭐 이런 거. 아. 뭐 이런 건데 여자 형제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는 거에 가깝지 않나. 네. 예. 남자 형제는 이제 생사에 어떤 위기가 생기지 않으면 네. 딱히 이게 도움을 주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데 네, 그렇죠. 여자 형제는 계속 좀 지켜보고 있다. 네. 어 너 누구 생겼구나 아니면 뭐. 뭐 돈이 필요하니? 아니면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좀 더 많이 해주는 게 아닌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사수의 느낌. 독서실을 몰래 빠져나가서 PC방을 늘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독서실을 빠져나 몰래 빠져나 PC방을 가는 거를 냄새로 맞추더라고요. 독서실 냄새가 아닌 거야. 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뭐 그런 것들. 그거 어떻게 구해하셔? 그러니까요. 아니 독서실 무슨 바닥에다가 그 머리라도 비비고 오세요? PC방은 약간의 담배 향기가 있고 아, 독서실은 담배 그 냄새 방향제 같은 걸 계속 뿌리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캐치한 다음에 협박을 했었죠 저를. 그렇군요. 네. 아무튼 요즘은 좀 구별하기 어렵겠네요. PC방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네,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아, 누나가 내 얼굴을 조용히 보고 있다가 돈 줄 테니까 양악하라고 했다고 싶이 있는데 아, 좋은 누나를 제보하신 건지 지금 뭐 기분 나쁜 누나를 제보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데요. 네. 아, 좋겠다고 하시면 뭐죠? 아, 근데 남자 형제끼리의 대화와 네. 아, 남매끼리의 대화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분량도 남자 형제는 대화 자체가 하루에 한 글자 어우 혹은 턱가락질? 저랑 저희 형 턱가락질로 합니다. 또 문역을 지으면 제가 문감방이라 지나가면서 형이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해요. 이러면 저는 이렇게 턱가락질 한번 하고 끝. 그게 이제 뭐예요? 인사예요? 하루의 대화예요. 네. 생존신고. 이러면 이렇게 아 예. 소리가 안 나죠? 라디오인데. 아, 우리 누나는 가만히 보더니 발로 내 얼굴을 때렸다라고. 아, 남매도 대화 없이 할 수. 남매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 사인으로 통하는 경우가 있군요. 저희는 되게 좀 이렇게 되게 수다 하는 이런 타입이고요. 네네. 제가 좀 여성화가 된 쪽이어가지고. 근데 어떤 날은 이제 남성화가 되게 밟는 남동생을 확확 밟는 그런 누나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폭력으로 지배하는. 아, 침묵의 007빵이냐고. 네. 아,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삿대질. 다음 1위는 뭡니까? 1위. 씻기 귀찮을 땐 앞머리만 살살 감고 외출하기도 한다. 아 이건 많이 하죠. 네. 앞머리만 어떻게 감죠? 뭐 앞머리만 어떻게 감고 모양만 내는 거죠. 머리. 예쁘게. 우리 작가들이 지금 바로 재현하고 있는데 네. 앞머리만 감고 온 날이 꽤 많은 거군요. 네. 그동안. 이런 날 정수리 냄새 맡으면 되게 싫어요. 이제 자리 가라. 누나 정수리 냄새를 왜 맡아요? 그냥 이제 안 감은 것에 대한 뭔가 머리를 자꾸 피하거든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죠. 아, 부분 세차냐고 하신 분 있고. 네, 맞아요. 아, 원머리 투 냄새라고. 이게 말리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니까. 한머리 두 냄새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그건 모르겠네요. 세수하다가 조금 더 한 거라고 하신 분 있는데.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앞머리만 부분 샴푸가 가능한지. 하긴, 여성분들은 매일 머리를 감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너무 길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
저도 머리 좀 한 2주 만에 한번 잘라야 되는데 네. 3주 돼서 조금만이라도 길어지면 네.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네. 여성분들은 진짜 여기까지 오는 분들은 그거를 한번 감으면 네. 말리고 어떻게 자나요? 최대한 머리 기르셨을 때가 그 사진 때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알고 싶은 분인데 여자 형제의 비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트를 봐도 딱히 뭘 알아낸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앞머리 부분적으로 감는 거. 근데 저는 뭐 남자 형제에 대한 환상은 없습니다. 다들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남자 형제는 환상을 가질 누가 갖겠습니까? 딱 하나! 딱 하나! 뭐요? 진짜 그 남자 형제가 형이든 동생이든 저랑 신장이 비슷하고 옷을 좋아하면 그건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런 조합들이 있어요. 그런 조합들은 진짜 최고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 보통은 한 사람이 계속 옷을 사고요. 네. 나머지 한 사람은 계속 얻어 입어요. 네. 계속 가져가서 왠지 의상비를 이 정도 투자했는데 효과는 반밖에 안 나는 느낌이 들고 어느 날 내가 이걸 입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해서 서로 사이즈는 안 좋은 게 좋다. 안 맞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착시밖에 없네요. 네. 네. 자, 오늘 차트 여기까지고요. 이석 에디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왔지? 금요일에 다들 약속이 없으셔가지고 아우 500명 감사합니다. 옷이나 신발이나 뭐 여러 가지를 빌리는 그 형제는 코튼즈로 피부를 빛나게 한다고? 세탁과 처음엔 안 믿었어요. 이런 거에 좀 더 그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면 그래도 크게 태클 걸지 않는다. 그래도 가끔 용돈 주지 않냐고 하시는 거지 않죠. 네. 보통 네. 자기 방 침대 밑에다가 이제 아, 여자 형제가 있으면 남자 형제랑 여자 형제 차이. 나는 그래도 가끔 용돈 주지 않냐고 하시는 분 있는데. 네. 아, 여자 형제가 있으면 남자랑 여자 형제 차이. 차트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차트가 좋아진 게 아니라 저희가 더 놀린 것 같아요. 엄마나 들이 빼겠네. 노래 못 들을 것 같아요. 풍이 아직도 좀 있어요. 예, 좀 막 온난화냐고 물어보시. 나나나나. 자, 조동훈님의 차트에 폭풍이 아직도 좀 있어요. 침 카페에서 내려다 보면 알록달록 우산이 얼마나 빠진 게 아니라 저희가 아, 놀린. 형제는 자, 누구 하나 맞고 그때 조동훈님의 차트에 폭풍이 아직도 좀 제가 있어요. 제가 어떤 형제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하세요. 아, 그래, 맞아. 이게, 저 형제는 서로를 도우니까 굉장히 그들에겐 좋지만, 맞는 쪽한테는 너무 불리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동갑이네랑 싸웠는데, 건수란 애였는데요. 고건수란 애였는데, 건수랑 피아노 학원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형이 건형인데, 건형이 형이 제 팔을 이렇게 뒤로 잡고, 건수가 제 얼굴을 퍽퍽 때렸어요. 근데, 아직도 건수 동네 사는데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치사하게 그걸 형제라고.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일이었습니다. 클로징 하셨어요? 그런 해야 돼. 그럼 짧게 해내지. 5월 18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이 헤어스타일이 이마가 넓어 보이긴 하는데 너무 편해요. 그래서 너무 관리가 편해서 파마도 주기적으로 안 해도 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직무이신 분들 진짜 파마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미용실도 자주 가야 되고 귀찮잖아요. 이 머리 편합니다. 아, 못생긴 거 하루 이틀인가요? 괜찮습니다. 바트에서 해가지고 출력기 좀 꺼볼게.
죄송합니다. 월드컵과 뭐 여러 가지가 6월에 많아서 자꾸 연락이 온 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월드컵. 거긴 어떻게 됐나요? 저기 리버풀은 어떻게 됐나요? 리버풀이요? 네. 아, 아직 8년 멀었습니다. 아, 그럼 먼 얘기였어요? 내가 너한테 카톡 보내긴 했는데. 아, 진짜. 무시해. 아, 이 앞에. 어, 너무 추워. 그래도 월드컵 하면은 또 술 먹는 맛이 있죠. 축구를 몰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엄청 술 먹으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이렇게 호프 같은데 약간 노가리 땅콩 맥주 이런 데서 TV 크게 해놓고 그런 것들 보는 그런 데 섞이는 재미가 있죠. 아, 다들 나이가 이렇게 어리시군요. 죄송합니다. 아, 또 혼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평저 여고생이면은 뭐해요? 순진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 대다수 월급 루파. 아이 그러면 뭐 저랑 똑같네요. 이날이 5월 20일 뒤 얼마인지 알아 혹시? 뒤 계산 18일인가 그렇더라고. 대박. 그러니까 정확 18일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잖아. 22일쯤에 22일. 와 가기 전에 와야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엊그저께. 그리고 디데이를 짚어줘요? 아니야. 너가. 아 근데 나 지금 방송 때문에 끝나고 연락할게. 6시. 20일 전이고. 자, 가겠습니다. 2 1 근데 이게 뭐냐? 근데 그 이소대한테 강신당할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소대에는 병장만 5명입니다. 짬밥으로 누르는데 무슨 수로 당합니까?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군대에서 축구하는 소리였습니다. 푸른 거탑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자, 월드컵 시즌이 이제 시작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오프닝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의 상대 팀들이 병장 5명으로 구성된 것처럼 막강하죠. 독일, 멕시코, 스웨덴, 네, 그래도 축구라는 게, 예, 모릅니다, 이건 진짜. 국가대표는 더 모르고, 예. 알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알 것 같은 거지, 진짜 미래를 보신 건 아니잖아요. 예,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2002년에도 똑같이 비관적이었잖아요. 예. 저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생각보다 세간의 기대가 훨씬 더 많았던 2014년보다 요번이 좀 더 기대가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열심히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병 김한국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5월 25일 제가 군입대한 날인데요. 하필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기리는 날인데 2000년 5월 25일 18년 전입니다. 아 군대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군대와 축구는 정말 빼놓을 수 없게 저는 군대 말년에 그 2002년 월드컵을 봐가지고 예, 뗄 수가 없어요. 자, 장문자 비긴지가 그날이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때 저는 그 보아의 넘버원도 들었었고 군대 시절에 들은 노래들이 많이들 기억나실 텐데 제가 입대하자마자 그 훈련소에서 들었던 노래는 임창정 씨 노래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노래는 아는데 네. 그리고 군대에서 제일 그 즐겨 들었던 거는 링킨파크 1집이었습니다. 제가 장군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장군이 한번 너 듣는 노래 한번 틀어봐라 유일하게 딱 한번 그런 식으로 기분이 흥이 올라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필 틀었을 때 링킨파크 나와가지고 예, 크롤링이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음악 틀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고 그것과 함께 그 림프 비즈킷의 초콜릿 스타피쉬 핫도그 플레이버드 워터인가? 그것도 같이 듣고 있었는데 네, 그거 안 들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말이 길어졌네요. 5월의 마지막에도 어김없이 베스트 10 남자들의 차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베스트 10을 함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 참고하세요. 자, 프리선언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보내주세요. 고릴라도 열려있고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정말 1초 만에 껐었어요. 있으니까요. 링킨파크. 너무 좋아서 그 링킨파크 1집이 진짜. 아 이게 말년 그 방 테이프로 테이프. 근데 그 방에 이제 그 뭐라 하지? 네모방 방장? 우리 그때 일본어로 썼던 것 같아요. 혼또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의 음악을 듣냐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는데 그때 우리 두 달 위 그 혼또가 완전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림프 비즈킷, 링킨파크 막 이런 팝 이랑 락 막 이런 걸 엄청 들어서 LA 메탈 다들 되게 좋아했어. 네. 스타리그 진짜 보통 네. 거기서 이제 음악 이상한 거 틀면은 네. 약간 막 믹싱하면서 짜증 나는 경우 있는데 생각보다 좀 음악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다들 그때 음악은 언제나 딱 게임이 떠올라요. 네. 게임 경기에 언제나 그쪽 음악으로 그쪽 메탈로 깔리잖아요. 네.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노래가 또 보아에 빰빰 빠밤 이러면 네. 다들 정지했죠. 언제지? 몇 년도? 보아는 근데 입대하자마자가 아니라 한 1명 때인가? 그랬던 거 같아요. 입대를 언제 한 거예요? 2000년 5월. 2000년? 아, 페인트. 밀레니엄. 진짜 명곡이죠. 그리고 싸이 그때 나왔어. 싸이. 맞아. 싸이 새. 싸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밀레니엄 몇 기가서 하사가 되게 친한 하사 나보다 어린 하사였는데 막 보면서 네, 저 산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 어? 뭐 산다? 그니까, 데뷔 무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저 산다. 막 이렇게 테이프를 사겠다고. 아. 네, 그 정도로 보면서 되게 다들 충격받았어. 브라운 아이즈. 맞아. 점점. 맞아. 아니, 벌써 있냐. 조선족 아니고요. 벌써 있냐. 경상도 사투리인데 제가 재현을 잘 못했네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엽기적인 그녀 안에 벌써 있는 노래가 나와요. 어, 그래요? 네, 그 영화 안에서.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오래됐죠? 예. 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오래된 노래였어? 노래가 너무 세련돼가지고 이렇게 내저 산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메리케이 코리아, 체리시 가구, 포스코 건설, 라온 건설 주식회사, 미래셋 대우, 5588 대리운전, 한국 알콘, 파리 바게트와 함께합니다. 2000년 5월 25일.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아, 0863님 학원 다니는 백수인데요. 여름 옷을 사고 싶은데 예쁜 옷을 살까요? 편한 옷을 살까요? 종일 있는 건 학원이라 편한 옷이 좋은데 너무 백수 티 날까봐요. 좋습니다. 학원에서 예쁜 옷 입으면 뭐합니까? 예. 제일 좀 집중할 수 있는 옷. 예. 마치 유니폼 같은 옷 추천드리고요. 아예 진짜 축구 저지를 사서 입고 다니세요. 세상 편하고 여름에 그거보다 시원한 옷이 없습니다. 네. 시선도 자동으로 차단되고요. 방영진님. 배성재 동생 나보다 형인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나보다 동생이고 또 잘생기셨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뭐라고 해야 되죠? 광형. 5078님, 기분이 안 좋아서 쇼핑했는데 돈 많이 써서 더 안 좋아졌어요. 에잇! 싶고, 있습니다. 쇼핑할 때 기분이 좋으려면, 이게, 저도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기분 전환 차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좀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충동 구매도 하게 되고, 백화점 지나가다가. 근데 그러려면, 무조건 즉시 전력감. 예, 옷도 안에 조금 빼면 이거 입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입을 수 있는 옷. 예, 지금 입고 그냥 바로 혹은 지금 신고 저 지금 신고 온 거 싸주세요. 이거 신고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2633님 배디 약간 하마 닮으셨네요. 차단해 주시고요. 한승영님 항상 배텐 들을 때마다 배영의 카리스마에 감탄합니다. 배영의 카리스마는 어떻게 얻게 되신 건가요? 저는 카리스마가 제로인데 형처럼 카리스마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다 보니까 약간 맥이 안 되는 느낌도 들고.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카리스마 하마라고 질문이 있는데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5월 내내 함께하는 금요일의 남자,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4월 27일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연속 출전 중인데요. 야, 이게 굉장히. 아, 얼마만이에요, 이게? 방송 성수기에 막 서우 기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인정받지 않았나, 드디어. 네. 네. 어떻게 뭐 소재 고갈은 없었습니까? 아, 전혀 없습니다. 네, 넘쳐나요. 네. 아, 필요 이상으로 성실하네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기적이다. 이거는 분명히 로비를 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로비는 무슨요? 이제 쉴 때 됐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무튼. 주간 왁서구 심정은 어떤지 궁금하고, 월간 왁서구와 어떻게 다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월간 왁서구는 제가 원하지 않았고요. 그러기 싫고요. 네. 네. 또, 다른 게 없죠. 싫죠, 월간이. 그래요? 네. 전 주간을 원하고요. 네. 주간일 때 더 매력 있습니다. 분기 왁서구가 더 좋다고 하신 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설정이죠. 서구는 기분이 그대로인데, 우리가 기분이 크게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지만, 네네. 전 좋아요. 저희에게 뭐, 그, 초대 손님을 모셔올 그런 쿨타임 지나지 않았나요? 어떻게 리스트를 주세요, 저한테. 리스트를 준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다 한번 찔러보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번 달에 찌르면 안 되는데, 다음 달에 찌르면 된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 타이밍이. 섭외를 많이 해보시다 보니까, 네. PD들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시네요. 네. 잘 부탁드리고,
채팅창에 갑자기 분위기가 저란돼가지고 누구 부르자 누구 부르자 하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예. 분들. 네. 자 MBC 아나운서 부르자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저녁에 녹음할 때면 일찍 와서 제작진과 식사를 하면서 이말년 씨의 전법을 좀 배우고 있는 왁서 기자인데. 네. 예. 근데 어떻게 이말년 씨는 대부분 이제 맛있는 걸 좀 못 얻어먹고 저는 갈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얻어먹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아 정말 허거, 대게, 닭볶음탕, 스테이크 등등. 그랬죠. 그래요? 네. 오, 이말년 씨보다 음식은 더 좋은 걸 드시네요. 그러니까요. 오. 럭키가이. 그러네요. 네. 요즘 좀 운수 대통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혹시 뭐 이상한 펑크 나지 않게 네. 잘 좀 지켜보시고 네.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합니다.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서구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에디터 이서구의 무규칙 이종 리스트. 이게 좀 스피드하게 하고 시간 모자라면 힘껏 땡겨서.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네. 매우 씁쓸한 한중일 사랑영화 3. 한중일 영화 3? 네. 한중일에서 하나씩 꼽아봤습니다. 사랑영화. 이게 사랑영화 보면 멜로들 달달하거나 그렇잖아요. 달달하거나 달콤 쌉싸름한 게 많은데 진짜 씁쓸한 거. 정말 아주 어두운 것들 네,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적폐 영화입니까?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뭔데요? 네? 지금 일단 커플이나 사랑 달달한 얘기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달달한 영역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아 아름다운 연애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네 뭔가 사랑의 뭔가 민낯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죠. 그렇군요. 예. 아 야한 영화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죠. 야한 것도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이제 그 영화 안에서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아 일단 그거 있는 영화부터 소개할까요? 아, 그래요? 그럼 일본으로 가죠. 네. 네 일본으로 가죠. 네 일본 영화인데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어, 저 못 본 영화입니다. 가서 그렇습니까? 네. 이거 진짜 보시면은 이게 좀 자기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되잖아요 일단.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남 기대에 맞춰 살면. 얼마나 인생이 꼬이는지 팔자가 꼬이는지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꼭 보세요. 네. 네. 어, 못 본 분들이 스포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시놉시스만 대충 얘기합시다. 그렇죠. 이 시놉시스는요.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참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좋은 교사였던 마츠코란 여자에게 그 이후 25년간 벌어진 불행한 일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불행한 사건들은 다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어허. 네. 어떤 공식인가요? 어떤 공식이냐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사랑받고 싶다는 그 욕구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그 상대의 기대에 맞춰버리는 거. 어.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인물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또 자존감 얘기가 또 많이 시대의 키워드니까 이 영화 보시면 정말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교훈이라고 아름다운 커플은 헤어진 커플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공포물이었다고 공포물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목만 듣고. 네. 공포물이 아닙니다. 사실 영화는 되게 좀 그 영화가 얘기하는 그 톤은 밝은데 내용이 되게 어두운 그런 느낌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랑이 그런 게 있잖아요. 꼭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하는 거 말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친구들 간의 그 사랑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영화입니다. 쓴맛, 단맛, 뭐 강도를 수치로 표현하신다면 수치로 1부터 10까지. 이건요. 1부터 10까지요. 네네. 이건 쓴맛 8, 단맛 2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단 상황은 거의 없어요. 적절한 배합이네요. 네. 이거 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천해 주셨으니까. 아, 저도 제목이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상하게 일본 그 영화는 잘 안 봐요. 네. 예. 정말 공전의 히트를 해서 막, 진짜 이거는 바이블급이다. 네. 이러면 어쩌다 보는데, 네. 또 한국 영화 퀄리티가 또 워낙 좋다 보니 또, 네. 네. 영화 말고 다른, 네. 만화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만화 얘기한 거예요. 자, 에반게리온, 뭐,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아무튼, 영화가 굉장히 좋다면서 추천을 안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우울하다고. 네. 예. 그렇군요. 보신 분들 꽤 많네요. 자, 다음 중국으로 가볼까요? 네, 중국. 요거는 단맛이 좀 많은 거. 아, 단맛과 쓴맛 배합은? 배합은 한 4:6. 단맛 4,
쓴맛 6.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약간 저희 베텐 청취자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예, 네, 그래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화양, 아, 예. 화양. 화양연화. 화양연화. 네, 이거 보셨죠? 아, 못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왕과이 감독의 2000년 작품이고요. 이게 또 이게, 영화가 명작인 건 좀 막 어느 위대한 영화 이런 순위 같은 거 읊어주면 또 좋지 않아요? 네. BBC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 중 2위입니다. BBC가 선정한 21세기. 21세기. 아, 20세기 네. 다 빼고. 네, 21세기. 21세기는 뭐 그렇게 해야지 오래되지 않아요. 딱 2000년에 만들어가지고 살짝 걸쳤죠. 그러네요. 사실 어쨌든 되게 재밌어요. 100선 중 2위. 네. 이제 그 당대 톱스타 장만옥 씨, 양조위 씨 캐스팅 됐고요. 네. 남자 주인공이 양조위 씨인데, 하, 이거 양조위 이분 멋있습니다. 참 그 뭔가 제가 좀 살집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좀 파리한 인상의 남자가 약간 찌든 느낌으로 이렇게 셔츠 입는 게 그런 멋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나오죠.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는 이것도 걸작이라는 것을 워낙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왕가위 감독의 영화를 한참 본 거는 사실 90년대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왕가위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다가 이거 나왔는데 포스터가 일단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달달한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왕가위는 언제나 그 사랑 얘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21세기 들어서 이걸 보려고 그러니까 조금 그 안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느낌 들고 해서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봐야지 이러다가 안 봤고 네.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희 그 TV, VOD 그 소장용 있죠. 소장용. 네. 그런 걸로 이제 한 만 원짜리 사놓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십니다. 이것도 지금 채팅방에서 게임처럼 본다고 말만 하고 영원히 안 보는 거 아니냐며.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인생의 어떤 일부니까요. 네. 화양연. 네. 어쨌든 뭐 시놉시스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이 남녀 주인공은 다 유부남 유부녀인데요. 불륜이네요. 이들이 불륜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들의 배우자가 서로 불륜을 해요. 아. 각자의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피해자끼리. 그렇죠, 피해자들끼리.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끼리 굉장히 막 복수심과 서로의 상황에 대한 연민을 느끼면서 이렇게 뭔가 야라타 할 듯 말 듯 뭔가 하여간 원숙한 그런 원숙하고 씁쓸한 그런 그 사랑의 기류를 그린 영화입니다. 채팅창에 영화 다 본 것 같다고. 아 이게 스포를 하면 시놉시스예요, 시놉시스. 이 정도는 시놉 수준이고. 네. 전개되는 어떤 그 영화의 감각적인 터치를 봐야 될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는 게 낫죠. 네. 그 다음에 뭐 더 얘기할 거 있습니까? 더 얘기할 거는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네. 더 이상 지금 완전 톡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지뢰밭 같아요, 채팅방이. 네. 단맛. 이분들도 4 정도 안 볼 거잖아요, 대부분. 이분들 안 봐요. 그렇죠. 네. 네. 안 보는데 일단 스포를 당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냥 저를 혼내고 싶으신 거고 네. 그냥. 그냥 분노를 표출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양조위 씨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배우들은 어쨌든 외모나 분위기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양조위 씨는 저도 네. 한밤의 TV라는 하면서 뭐 배우들도 많이 만나보고 네. 또 해외 뭐 연예인들 이렇게 만나봤는데 네. 양조위 씨의 눈은 진짜 특별하더라고요. 아~ 눈동자가 네. 남잔데도 네. 와 눈동자 되게 깊고 막 이 눈은 뭐지 이런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아무튼 수트도 또 멋있고. 맞아 수트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양조위 서클렌즈 꼈나요 물어보시면 있는데 아닐 거고요. 형 코도 특별하다고. 형 눈도 특별히 작다고. 눈도 특별하다고. 있고. 네. 성재 눈은 뭐지? 라고. 차단해주세요. 네. 자, 한국으로 가보죠. 네, 한국. 이거는 쓴맛 9, 단맛 1. 아, 그래요? 쓴맛 9.5, 단맛 0.5 정도 됩니다. 이거 극한적, 완전 극단의 영화예요. 뭐예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어? 이거. 이건... 뭘 특별히. 특별한 게 다 못 봤네요, 제가.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누구 나오십니까? 고 장진영 씨 대표작이고요. 아. 김승우 씨랑 함께 예. 나오신. 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 갈비집 일을 거드는 김승우 씨와 룸사롱에서 아가씨 하는 장진영의 이제 연애. 약간 이게. 근데 이게 엄청 뭐랄까. 약간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은 이게. 다루는 이 이야기의 시대가 되게 25년짜리로 길고 되게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진짜 보통 어떤 연애랑 한국에서의 결혼 같은 것들의 그런 것들의 밑바닥 중 밑바닥까지 싹싹 훑어요. 그래서 되게 보다 보면은
아, 너무 괴로워요. 이게 진짜, 아, 너무 마음 아프고. 그 연기를 또 두 분이 너무 잘하시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게 밑바닥 연애의 느낌. 씁쓸함이 9.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스포 외에 하실 얘기 있나요? 할 수 있는 얘기는 진짜 장진영 씨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르신 분들은. 그냥 보시고, 정말 진짜 대단한 여배우입니다. 정말 연기 잘 하셨어요. 그렇네요. 네. 하여튼 좀 많이 아쉽고. 네, 너무 아쉬워요. 이 영화는 수상도 꽤 많이 한 영화. 예. 그렇나요? 네. 수상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채팅창에 오늘 배텐도 좀 씁쓸하다고. 왜 씁쓸해요, 여러분? 막사고 때문에 굉장히 배텐 듣는데 씁쓸하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네. 아, 저기 2부에 동훈이 거 나오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잠깐 볼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에 조동훈, 조동훈 차트 오는. 동훈 씨까지 오면 정말 최악이긴 한데. 그러면 쓴맛 10, 단맛 0이라고 하시면 네. 있고. 아, 다행이라고 안 나간다고 하시면 되고. 동훈 씨 없어서 다행이에요. 예. 그럼 들을게요. 라고 질문 있고, 또, 반면에, 동훈이가 그리운데? 라고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워하실 때쯤 또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배국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장진영 3타 썼어, 이거. 아, 그래요? 나 이거 셋 다 완전 재밌게 봤어. 여우주영이랑. 여우주영 탔어. 근데, 총룡인지 대종인지 잘 모르겠어. 잘 안 되네요. 아니라도 지만 돌아가나. 그래, 이분들한테 아침이야 지금. 가장 머리 맑을 때라서.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갑분싸 되면 짖는 괜히. 어? 막 쓰고 발가락이랑 무릎 쓸렸어. 아유, 왜 그렇게 이렇게 싫어하세요. 맨발 있는 건 좋은데 다리 양반다리라고 했을 때 닿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악인 물컹한 느낌. 막속에 맨발이 내 무릎에 닿았어.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석우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 만나볼까요? 임선우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날 나쁘게 만드는 천사친구 베스트 7. 이야, 이거 진짜 제가 참 싫어하는 친구죠. 싫어한다고요? 네. 천사친구를? 그렇죠. 저를 악마로 만들잖아요. 악마로 만든다. 혼자 천사 짓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왠지 제가 어딘가 한 3, 4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착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착한 짓을 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안 좋게 음각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뭐 나한테만 착한 짓 안 하면은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겠는데 이런 친구들은 나한테도 잘하죠. 그래서 욕도 못 하겠고. 그렇군요. 자, 7위부터 가볼까요? 7위. 공통의 지인의 생일, 기념일, 결혼식, 축의금 등등 거하게 아낌없이 잘 챙겨주는 친구. 아, 액수와 횟수가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아... 뭐 이제 나도 안 챙겼는데 사소한 기념일까지 챙겨주고. 왠지 정말 얘랑 같이 있으면 그냥 내가 너무 무심하고 센스 없는 인간이 된 기분. 그렇죠. 아... 이런 친구는 이제 뭐랄까 경조사를 어쨌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친구와 내가 그걸 주는 순서가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 친구가 1번이면 나는 명화 9번으로. 근데 그 친구 9번이면 난 1번으로. 비교되지 않게. 이건 젠틀한 친구 아니냐고. 그러니까 꼼꼼한 부자 이퀄 나쁜 친구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네. 꼼꼼한 부자와 나쁜 친구는 뭡니까? 비교돼요, 이건. 그리고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친구들 결혼식 때 야, 그냥 우리 다 그냥 축의금 5만원으로 그냥 하자. 5만원이다, 5만원. 전부 다. 이렇게 돼. 혼자 막 그렇게 못하겠다며. 막 이렇게 좀 더 넣어요. 아, 참네. 아, 나는 좀 친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네. 아니, 나도 친해. 이 정도는 친한데. 내가 뭐가 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아, 채팅창에 그냥 네가 속이 좁은 거라고 하십니다. 아, 5만원이면 됐죠. 예. 네. 아, 그런 거 있어요. 뭐 가끔 어디에 이제 초대받는데, 다 같이 초대해서 갈 때, 아, 이거 뭐 사고 가야 되나? 애매할 때, 누가 사오면 다들 와르르 무너진 느낌. 나만 빈손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을 다들 갖게 되면 좀 그렇게 하죠. 생태계 파괴자라고 하시면 있고.
아, 저도 이제 아, 생태계 가끔 차범근 감독님이 네. 저희 SBS 해설자들이나 뭐 PD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밥을 자주 사주세요. 네. 뭐 이렇게 또 집에 초대하셔가지고 뭐 고기 구워주시고 이런 거 하는데 갈 때 이제 신신당부를 합니다. 정작 이번에 사람들 모을 때는 절대 아무것도 사오지 못하게 해라. 절대! 네. 우리 집에 너무 많다, 뭐가.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달을 하고 아, 또 저는 가끔 꽃을 사올 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눈치를 주더라고요. 어, 너만 사오냐. 그래서 저는, 아니, 나는 지금. 그... 아, 이 반전, 난 그래서, 배한 선생님 빼고 네. 모두 다 사왔다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아, 차범집의 황소개구리 배성재라고 하시죠. 역시 정말, 야 아니, 근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나머지가 뭐가 돼요? 혼자 착한 척, 아, 꽃할배 맞다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저는 그, 약간, 반쯤 호스트의 입장에서, 네. 그냥, 대표자로. 꽃을 샀다. 대표자로 산 느낌. 네. 네. 제가 이렇게 또,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그런 느낌인데, 박펠레가 싫어할 만하다고. 아, 그럼요. 자, 6위 가볼까요? 6위. 내가 뉴스 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야,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자, 라고 말하는 친구. 크, 진짜 미워 죽겠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야? 아, 정말. 그래요. 그거는 이제, 상식과 몰상식의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친구. 별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뭔가 화제를 따지지 않는 게, 그냥 화제의 속성도 안 따지고 온도만 따지는 게 그냥, 야구팀이 너무 좋아서, 야구가 너무 좋아서 막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욕하는데, 그것도 막, 야, 그런 걸 갖고 또 열내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근데 천사 네. 친구라기보단 눈치 없는 친구의 느낌이 좀 맞고. 천사는 눈치가 없음과 거의 약간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상식이 좀 부족한 친구일 수도 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포츠 가지고 열내는 건 이제 장르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예. 아, 쿨병이라고 이런 게. 아, 맞네요. 예. 그렇죠. 이건 쿨병이 가깝네. 좀 더 가깝다. 네. 생각이 들고. 예. 베디도 만만치 않다 쿨병. 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감을 또 해드리죠. 5위는요? 5위. 길거리 온갖 성금 다 내고 스티커 설문조사 다 붙여주면서 하나하나 다 참여해주는 그런 친구. 이런 친구는 간혹 있죠. 네. 한 10명 중 1명 발견되는 느낌입니다. 제 안에서. 그래요? 네. 그 길거리 이렇게 같이 걷는데 네. 전단지 이렇게 줄 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이쪽에서 아, 저분 빨리 들어가셔야죠. 그럼 나 가서 다시 받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만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말을 이렇게, 나의, 너 옹졸했어 방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그 근성은 뭘까?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네. 전단지를 받아주기도 하고, 이제, 설문조사나 뭐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잡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아, 죄송합니다. 거절했는데. 네. 보니까 같이 어떤 친구가 없어요. 네. 봤더니 거기 가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서 아까 죄송하다고 거절한 내가 다시 다가가서 다시. 네. 그럼 이제 그 사람 거기 있는 일하시는 분들 다 알죠. 네. 그렇게 바쁜 건 아니었는데 거절했구만. 그러니까요. 네. 그 느낌. 아 그냥 하기 싫었던 거구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네. 두 번 죄송해야 되고. 네. 아 그냥 그럴 땐 버리고 가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자, 이거는 차트 제목을 좀 바꾸자. 아, 내가 실수한 거야? 이 차트로 바꾸자고. 아, 그 말, 참 싫어요. 네. 아,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거. 아, 친구 없으면 이럴 일 없다라고 더 냉정하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4위는요? 4위. 식사 자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수저 세팅하고 물 따르는 친구. 아, 이게 좀 이렇게 상사들과 같이 있을 때 약간 한 발 늦어버렸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어디 이렇게 먹으러 갔을 때 네. 뭐 한 8명 앉는 자리 뭐 이런 데 앉으면 네.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수저통에 누가 손을 댄다 싶으면 잽싸게 그때는 일단 컵. 그쵸. 네. 그리고 물 그쵸. 이쪽으로 가면 되고 네. 그것도 늦었다. 그것까지 한 템포 늦었다 싶으면 물수건. 앞접시로 가면 돼요. 앞접시. 네. 그리고 물수건도 좋아요. 네. 물수건도 나눠드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물수건이 없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물수건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아, 있으면 달라고 하고 없으면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디테일을 챙기는 네. 네, 부하. 네, 그래서 4등 안에만 들면 돼요.
정말 사회생활 진짜 네? 왕이십니다. 이렇게 아, 저는... 아웃사이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는 4등 안에 잘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전 4명이서 모이는데 잘 안 가기 때문에. 네. 고. 예. 3위는요? 3위. 약속 시간보다 항상 20분 먼저 나와 있는 친구. 아, 이런 친구들도 이제 있죠. 이건 진짜 좋은 친구인데. 좋은 친구죠. 날 네. 미안하게 만든다. 네, 미안하게 만든다 이거죠. 이거는 본인이 속 좋은 걸로 가야 선우 씨가 앞으로 좀 일찍 좀 가요. 10분 전에라도 와 보세요. 그러니까요. 선우 씨가 이런 친구를 나 3위에 둔 건 본인이 한 30분 늦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 분이 있으면 압박감은 확실히 드는 게 네. 보통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한 1, 2분 늦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유격으로 뭐 추가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20분 정도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으면 1, 2분 늦어도 너무 미안해요. 그렇죠. 네. 네. 친구들이랑 만날 때 그래도 좀 뭐랄까 늦는 재미가 있어요. 네. 늦음으로 괴롭히는 거. 그렇죠. 네. 그냥 그 일찍 온 애가 화내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아 그리고 그렇게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찍 왔는데 네. 그 사람한테 이제 톡을 보내죠. 네. 아 미안해 나 지금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이러면. 네. 나 벌써 왔어. 하고, 그 다음 문자 꼭 있습니다. 천천히 와. 하고 웃고 있어요. 오, 압박감이. 아, 천천히 와. 진짜 천사친구네요. 진짜, 번개같이 가야 됩니다. 예, 네, 그런, 그런 친구는 네, 진짜 빨리 가야 돼요. 정말 초조해지죠. 예. 네. 그냥, 빨리 오라고, 어디냐고, 막, 네. 난리 치는 친구는 늦게 가도 되는데, 네. 그렇게 착한 친구는, 예. 네. 아, 그리고, 제일 압박감 느껴지는 건, 아무 멘트 없이 그냥 웃는 표시만 보내는 거. 아, 그래요. 넘어지지 말고 와. 뭐, 준비했습니다. 기다리는 현장 사진 보내는 친구도 있죠. 네. 자, 아무튼 3위까지는 굉장히 착한 분들이 좀 보였고 네. 눈치 없는 분들도 보였는데 2위는요? 2위. 남 욕하는 애에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지 하면서 상대편 되는 친구. 크, 진짜 이 뭐랄까 나한테 뭘 어쩌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예요. 아, 모두가 승자라는 논리. 아. 양비론보다 더 나쁜 느낌도 들 때가 있죠. 네. 네. 뭐, 같이... 네 말도 맞고 제 말도 맞다. 아니, 네. 좋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어쩌면 욕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욕을 하기 싫으면 그냥 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왜 자꾸 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야, 이 친구야. 네. 아, 황희 빌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황희 빌런. 네. 자, 하여튼 속 좁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친구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도 네. 공감을 해달라고 이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거나 씩씩거리는 상황에서 네. 편을 안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도 뭔가 맞는 구석이 있다라는 식으로 반조자가 네. 돼버리면 네. 굉장히 좀 그럴 수 있죠. 분석하지 마. 네. 네. 판단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공감을 해달라는 거지. 아니면 공감 못해도 들어달라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나. 아무튼 상대를 편들어주는 천사친구. 예. 2위는 조금 약간 천사친구보다는 빌런 느낌이 조금 더 납니다. 네. 예. 1위는요? 1위. 아무거나 먹자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 골랐는데 점심에도 이거 먹었다는 친구. 아무거나 먹자고 하는 놈들이 꼭 이러죠. 아. 네.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이 말하는 타이밍이 이거예요. 네. 앉자마자 얘기 안 해요. 네. 다 시킨 다음에. 종업원이 주문받고 간 다음에 네. 아, 나 저녁에도 이 작가야 하는데 그렇죠. 네.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스시를 네. 스시집을 딱 그 골라가지고 와서 스시를 딱 먹는데 네. 시킨 다음에 이제 본인은 아 맛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아, 나 저녁에도 이 작가야다 아 듣기 말해서 짜증나고 왜 그러는 거 모든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 되게 이제 너넨 나에게 큰 실수를 했다 뭐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미리 말할 수 있잖아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고의 데미지 리필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가 못된 거예요 그거. 네. 무슨 천사예요. 그래놓고 아예 신경 쓰지 마 그러고 분들의 결과적으로 반 이상 남깁니다. 아 맞아요. 그거를 꼭 이렇게 네. 인지시키죠. 네. 너희가 나에게 날 이렇게 망쳐버렸다. 이게 너네가 내 하루의 식사를 완전 망쳤어. 이 밥상을 네. 봐라. 이렇게. 너 때문에 입맛을 버렸는데 괜찮아. 네. 난 착하거든. 네. 너무 디테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를 천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악마, 악마. 악마죠, 이거. 그래요? 예. 네. 근데, 진짜, 아무거나 괜찮을 수 있어요. 그쵸. 그니까, 아, 나 오늘 저녁에 이자카야를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또 여기서 막 어떻게 바꾼담? 뭐, 이런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네. 어쩌면 정말 천사같이. 근데 저도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점심 약속 있고 저녁 약속 있는데, 제가 안 잡으면, 네. 누군가 이렇게 둘 다 잡았을 때, 네. 의외로 같은 메뉴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뭐 딱히 네.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점심 먹은 거 배 다 꺼진 다음에 저녁 먹으니까 네. 같은 메뉴 뭐 무슨 상관인가 이런 네. 생각이 있어서 근데 우연히 그 사람이 알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것까지 소급돼가지고 넌 그렇게 쳐서 했던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네. 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상관없는데 예. 기승전 배 느낌이었어. 파수들은 하루 세 끼 뭐 같은 음식 먹는데 괜찮다 라고 하신 분 딱히 신경 쓰지 않는다 해서 신경 쓰는 게 느껴진다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현대사회 살 때 호불호가 확실한 게 좋은 건지 호불호를 대충 억누르고 별 네. 신경 안 쓰는 게 좋은 건지는 선택하기 어렵네요. 아 그렇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홍진영의 엄지척. 오늘이 그러네. 오늘이 같은 음식? 왜? 아니 같은 음식 아니고 이제 둘 다 일식. 오늘? 점심? 점심 일식? 어디 저녁? 갔어요? 뭘? 점심 일식 어디 갔어요? 스시집. 누구를? 아 오빠. 스시노? 아니. 오늘 몇 시에 아웃하셔야 돼요? 홍진영 씨가 조금 늦으신데. 그래? 몇 시에 아웃하셔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요? 일어설 시간입니다. 일어서서 1분 동안 몸을 움직이세요. 뭐야? 응? 아, 이거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아직도. 뭐 움직이면 얘가 아나? 어? 영국 거예요? 아니, 한글. 저의 생일 선물도 뭐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몇백 명 더 들어와 주셨으니까. 아, 저렇게 많이 들어주셨어요. 제 생일 선물도 굉장히 예, 좋고요. 자, 갈까요? 네. 네. 배성재 10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방송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자, 두 번째 차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준호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뭐죠? 노총각 부장님이 연애하시면서 달라진 점 베스트 7. 예, 준호님 다니시는 회사 노총각 부장님이 진짜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하셨대요. 부장님 직함으로 노총각이면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실 가능성이 좀 높네요. 아 높죠. 예, 예 40 중반 봅니다. 40대 중반 혹은 후반. 후반. 예, 보고 있습니다. 50대일 수도 있고요. 네. 예. 자, 7위. 평소 듣던 비와 당신, 끝사랑 이런 어두침침한 노래 대신 상큼한 봄 노래를 듣기 시작함. 비와 당신 끝사랑이면은 네. 40대 중반 아닌 것 같고 50대 중반 동물원 거리에서 이런 거 성시경 거리에서 말고 동물원 거리에서 네. 이런 거 근데 아이돌 노래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봄 노래 그 봄 노래죠 네. 방탄소년단 노래 둘이 걸어요 이런 아.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정말 트렌디는 뭐 쫓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대신 달달하면 일단 들어주시는. 이렇게 썸이랄지 정기고 예, 썸 그래요. 뭐 근데 이거를 뭐 그 연애를 하면서 노래방에 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분이 이렇게 돼서 이런 걸 찾아듣게 된 건가요? 흥얼거리더라고요. 계속 흥얼거려요. 이렇게 들릴 듯 말 듯. 하긴 데이트를 하러 가면 데이트 장소에 최신 유행곡 네. 또 달달한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예. 어디 거리를 걸어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근데 보통 솔로로 있으면 그런 거리 자체를 안 가기 때문에 그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죠. 솔로들은 이제 뭐 인기가요 찾아보지 않는 한. 네. 네. 아 로이킴의 봄봄봄에 대 김국환의 타타타. 그 차이. 타타타에서 봄봄봄. 타타타에서 봄봄봄으로 간 거죠. 극적인 변화입니다. 네. 6위는요? 셔츠 바지 몇 개씩 항상 돌려 입으셨는데 새 옷이 부쩍 늘어남. 이게 이제. 옷의 가짓수도 늘어나고 색깔이 중요해요. 무채색이었다가 이제 파스텔 톤들을 좀 시도하시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약간 파스텔 톤 바지가 되게 묘하게 붙어요. 그 뭔지 아세요? 아시겠어요? 네. 부장님들이
그 옷, 그 파스텔톤 바지는 부장님을 위한 피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묘하게 붙어요, 되게. 이렇게 네. 엉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되게, 막, 되게 힘겨워지는데. 네. 많은 부분이. 그래도 본인은 좋아하시죠. 네. 아, 꽉끼니진 같이 되죠. 예, 네, 네. 진짜. 이거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예. 네. 본인도 되게 자기 자신에게 설레임을 느끼는 첫 발걸음. 이런 느낌으로 막, 그날 하루 되게 의식하면서 걸으니까 그 옷 입고. 네. 뭐라도 못하겠고. 그렇죠. 사실 굉장히 그 파스텔 톤과 색상 고른 거나 최신 브랜드나 네. 굉장히 그, 풋풋한 그쵸. 느낌을 주고 싶, 청년의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건데, 오히려 남성미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왠지 골프장 옷 입은 것 같고. 맞아요. 필드에서 입는 옷을 잘못 입고 오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분홍색 계열 셔츠를 많이 입으시게 됐죠. 맞아요. 왠지. 네. 어디서 자신감이 생기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마음이 그 컬러로 취한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왜 그렇게 그런 컬러를 좋아하게 되는 거지? 예. 아, 그거 입고 허리 숙이지 마세요, 부장님이라고 단속해주시는 분이 있고. 그래놓고는 벨트는 검은색이에요. 맞아요. 파스텔톤 바지인데 벨트는 네. 꼭 검정. 네. 맞추진 못하실 거죠. 그쵸. 자, 아무튼. 새 옷 늘어난 건 확실합니다. 데이트해야 되니까. 맞아요. 갈아입어야 되고. 네. 5위는요? 5위. 거래처에서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할 때마다 표정을 못 감추심. 아, 그쵸. 표정에 드러납니다. 네. 이러면서.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무조건 읽어야 돼요. 아. 읽고 쑥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막 아니라고 해도 말해달라고, 말해달라고, 궁금해 죽겠다고.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사야 돼요.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한번 찔러본 건데. 네. 아. 그래 보여요? 네. 대답하는 거. 무조건 실룩실룩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거. 네.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영어 사운드들 등에 땀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아 그럼요. 빌드업 대성공이죠. 자 채팅창에 성재형 연애 하나 봐요. 하신 분인데 예 잘못 짚으셨고 알아서 본물 터져요. 그런 분들은 그럼요. 살짝 찌르면 네. 이런 얘기하는 거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네. 예. 아무튼. 아,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커피 한잔 할까? 이러면서 오히려 커피를 사주시고. 사주시죠. 예. 데리고 다니죠, 그냥. 하루. 네네네. 네. 아무튼 이럴 땐 또 영업 거래처 직원 입장에서 공략 타이밍이죠. 아, 공략 합니다. 타이밍이죠, 완전. 네. 4위는요? 4위. 결혼한 팀장님께 결혼 생활 자녀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함. 아, 이거 진짜 디테일하네요. 이 준호 씨 정말 부장님을 영혼까지 다 관찰하셨네요. 그러네요. 예. 그 전까지는 가족 얘기 되게 안 꺼내다가. 박준호 님이 거래처 직원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부장님 밑에 계신 게 아니라, 네. 예, 우리 회사가 아니라. 네. 이게 그 전까지는 가족 얘기 좀 안 꺼내고, 네. 뭔가 비혼이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나는 비혼주의자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뭐, 그 동네에 뭐, 어때 살기? 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랄까, 뭐 이런 것들. 아, 막. 집을 물어보고, 아이 키우는 육아에 대해서 물어보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의 습성, 네. 결혼했을 때 갖는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알아내는 거죠. 네, 뭐 애는 어퍼 키워야 된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아무튼 또 육아 정책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아, 우리 회사 대출이 얼마나 오지? 이런 거 물어보고. 아, 맞아, 맞아. 네. 아, 제보 해주시면 많네요. 네. 육아 수당 물어보고. 아무튼 이 박준호님이 부장 덕후세요. 네, 디테일하게 다 파고 들으셨고. 아, 진짜. 영업 잘 하시겠네요. 네. 자, 아무튼. 그리고, 3위는요? 3위. 바쁘지 않을 때도 야근은 필수. 회식도 자주 하셨는데, 칼퇴 횟수가 점점 많아짐. 아, 이건 호재죠. 이 회사에선. 제일 좋은 거죠. 네. 덩달아 퇴근 시간이 같이 빨라집니다. 그렇죠. 빨리 가라 그러죠. 네. 보통 이제 솔로 부장님들이 이제 외로움이 있으니까 네. 또 특히 제일 좋은 무대가 펼쳐지는 회식 자리에서 네. 새벽까지 좀 달리는 것이 네. 인생의 낙일 수도 있는데 딱 1차로 끝내죠. 예, 네. 1차 끝내거나 차 안 하거나 네. 요즘 그런 거 하지 마 이러면서 그리고 너희끼리 해라 그냥 네. 이렇게 카드를 주고 정말 천국이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씩 네, 웃으며 퇴근하는 거. 와, 그러면 부장님 어디 가시나 봐요 이러면 에이 착 이러고 가고 네. 네. 하여튼 그러다가 갑자기 야근이 확 늘어납니다. 아, 네, 그럼 이제 100% 그쵸. 부장님께서 다시 아군으로 돌아오신 거 아닌가. 네, 그런 거야. 아, 성재형 월화목 야근이죠? 오신 분 뭐죠? 네. 여러분을 위해서죠. 제가. 네. 자, 그리고 2위는요? 2위.
잘 보지도 않던 핸드폰을 항상 쳐다보고 다니심. 그쵸. 이게 핸드폰을 보면서 광대가 올라가면 연애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광대가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부장님은 잘. 네. 그리고 꼭 그 핸드폰의 어떤 케이스가 조금 톤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동안은 보통 이 뚜껑 있는 거였죠. 네. 네. 열면 여기 신용카드 있고. 네, 카드 있죠.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덜렁덜렁하면서 받으시던 분이 네. 케이스가 달라집니다. 네. 뭔가 짝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뭔가 저기 그 무슨 몰에서 산 것 같은 네. 느낌. 길에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뭔가 맞춰버리는 것 같은 뭔가 그런.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몰, 또 대형 이런 쇼핑몰 어디에서 산 것 같은 네. 힙한 것들. 그렇죠. 지갑 케이스에서 그걸 바뀝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화 오면 받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복도로 나갑니다. 아, 맞아요. 보통 부장님 급이면 그 자리에서 받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나갈 필요 없죠. 사장님 정도 전화 와야 네. 좀 어디 들어가서 받으시거나 이러는데 네. 보통 빠른 걸음으로 나가면 그 걸음이 굉장히 가볍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말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서 나가죠. 네. 그 속삭이면서. 그렇죠. 자, 채팅창에 형도 요새 잘 나가더라라고 하신 분. 아, 아까 급하게 나가셨는데. 그냥 업무예요. 예, 네, 근데 아까 진짜 업무였어요. 네. 자, 대망의 1위는 뭔가요? 1위. 기분 탓인지 어딘가 잘생겨지셨음. 영업이네요. 이분 그냥 부장님 덕후 아니에요? 박주원님이 부장님을 그냥 좋아하셨던 네, 거 아닌가? 역시 영업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 거래처 직원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은 멋있어진다고 하던데, 부장님이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 자체가 좀 더 매력적인 느낌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예, 큰 건을 어떻게 메이드 쭉 하셨네요. 쭉 듣다 보니까 그냥 딸랑딸랑 사연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채팅창에 배성재 얘기는 아닌 게 확실하다고. 어딘가 잘생겨진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영업하는데 방송을 이용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요. 사람 자체가 좀 유해져요, 그리고. 맞아요. 그건 확실해져요. 예. 이렇게 히스테리 같은 건 잘 안 부리시고. 정말, 이 사랑의 어떤 기복 큰 사람은 진짜 연애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정도로 진짜 기복이 너무 커요. 아, 정말. 부장님이 다음 주에 비참한 사연 보내실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까칠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모습. 네. 어쨌든 결혼까지 꼭 골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 에디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운동하기. 빠르게 걷기 이상의 강도로 운동해서 30분의 활동 시간을 채워보세요. 근데 저한테 호불호가 확실하게 좋은 건지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스마트하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 베스트. 자, 두 번째 차트를 10. 자, 두 번째 차트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가능성이 좀 높네요. 아, 선택하기 어렵네요. 아, 그렇죠. 자, 두 번째 차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준호님이 보내주신 억누르고 별 신경 안 쓰는 게 좋은 건지는 선택하기 어렵네요. 이 소비자가 600명이 오다니 좋은 건지 호불호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 낮에만 해야겠는데. 아무튼 난 나에서 신경 쓰는 게 느껴진다고 싶고 있고. 몇 시에 온대? 자, 두 번째 차트를 보내주신 신경 쓰는 게 느껴진다고 싶고 있고. 자, 두 번째 차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게 좀 높네요. 아, 높죠. 대기만이군요. 네. 정말 이 사랑 꼭 골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니까 5월 25일 배성재의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대기왕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많이만 오면 됐지. 5시 22분에 시작하면 되겠지? 그냥 들어주세요. 아, 저. 아, 맞다. 못하네. 하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형 내년에 봐요라는데? 디테일이 뭔가 부실해 보이니까 디테일을 좀 뒤에.
이렇게 해서 이걸 뒤에 표지사인 찍는 것도 아니고 소품 이렇게 해야 합찬 받으셨어. 근데 이거 부채꼴로 뭔가 디테일하게 야, 좋아요. 그렇게 딱 넘쳐흐르는 느낌. 좀 더 좋아해주세요. 하나 둘 가장 돋보이는 건 시계인데요. 저걸 어떻게 이겨요? 저 비싼 시계를. 없시다. 어? 전 다시 회사로 복귀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이, 저 뭐, 2주차. 아, 그럼, 3주? 그래, 이렇게. 네. 커플룩처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방도 안 갖고 오셨네.